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있는데 언박싱 하면서 분 옮기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풍령 찌리바나라는 거예요. 요렇게 생기면 나중에 요게 밝게 있어서 조롱조롱 열리는데 보통 이것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 댁에 여기 36,000원짜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많은 수량은 아니고요. 한열몇개 이렇게 입고돼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20개가 입고됐었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몇개 가져가시고 영상을 담을 때는 열몇개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저도 요게 없어서 참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요. 가격대가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래서 여태 못 갖고 왔었는데요. 제가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목대는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고 사장님께서 요렇게 곡을 요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이거는 몇 개월 지나서 가을쯤 풀러 주시면 돼요.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이제 곡이 요렇게 됐을 때 풀러 주시면 되고요. 그때쯤 되면 아마 여기 이렇게 곡이 잡힐 거예요. 이게 제가 키가 제일 큰 거를 골라왔어요. 왜 제일 큰걸 골라왔냐면 택배 보내실 때 이게 길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일 이게 좀 까탈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키가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저는 사실은 키가 큰게 좋은 게 아니고 키가 아담해서 요만하게 돼갖고 있는 거 요거 절반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왜 택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요, 마사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게요. 그래갖고 사장님이 요걸 하나를 요렇게 봤더니만 마사에 이게 심어져 있는데 뿌리가 많이 안 내렸대요. 안 내려서 분갈이를 사장님은 나중에 있죠. 가을쯤 분갈이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린 다음에 분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거를 분을 옮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괜찮으면 혹시 구매하시는 분은 따라 하세요. 이게 그 밑에 하나 뿌리를 하나 패봤더니 뿌리가 활짝이 많이 안돼 있는데 이게 녹소토라든지 이런 거에 돼 있으면은 분갈이를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요. 마사에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마사에 영향도 없고 물빠름이 너무 빠르잖아요. 매일 줘야 돼요, 물을요. 이렇게 돼서 제가 요거 오늘 한번 분을 한번 옮겨 볼게요. 그래서 저도 요거도 없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카랑코에 요거를 하나 킨노즈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요게 아마 4,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요걸 왜 데리고 왔냐면은 카랑코에 제가 카랑코를 요즘 안 데리고 오잖아요. 요거 하나 데리고 왔는데 꽃이 아직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 할 시즌은 안 됐고 아이고 또 요게 또 예쁘더라고요. 카랑코 요즘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자,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피고 있어요. 안 보여드렸지만요.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에 들어올 데가 없어서 키우던 걸 모두 그냥 지인분들한테,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 행인을 하나씩 그냥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카랑코에가 먼저 사신 분들이 꽃이 다 지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얻어왔어요. 꽃다진 거. 이게 이제 폐기 처분 뭐 단계죠. 요걸로 분갈이 한번 분갈이 영상 하루 날 잡아서 요거 올려드리고요. 요렇게 이제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거리대에 한번 걸어볼게요. 걸었습니다. 자 이거를 걸고 이거를 이렇게 찢으세요. 요거를 이렇게 찢은 다음에요. 잎을 좀 따셔야 돼요. 이대로 키우시면은 이 하원에서는 막 영양제 잔뜩 먹여갖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얘가 잎 때문에 통풍이 잘안 돼요. 그래서 밑에 거 있죠? 이거 잎을 어느 정도 따내세요. 이렇게. 잘라내세요. 이거. 잎 하나도 소용없어요. 이거요. 자, 이렇게. 뭐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잎이 이렇게 없죠? 이렇게 해서 분에다 옮겨서 하실 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꽃을 보세요. 꽃을 다 보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잎꽂이 해도 돼요. 요렇게 해서 좀 말리세요. 반나절. 그래가지고 꽂으시면 돼요. 흙을 요만큼 꽂으시면 여기서 나중에 한 2개월 정도 되면 잎이 나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꽃 피려고 하면 1년 자라도 꽃안 피어요. 그래서 저는 잎꽂이는 안 해요. 흙을 많이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요. 배수를 잘 되는 흙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배수가 잘안 되면은
뿌리에 가습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육이라고 생각하시고 흙은 많이 안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토동이 흙에는요 흙을 10% 섞으시면 되고요. 처음처럼 야생토에는 그대로 100% 하셔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믹서를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마사하고 산흙 있죠. 용토에다가 하실 거면은 용토를 30만 넣으시고요. 펄라이트 20에다가 마사를 한 50 정도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면 아마 잘 자랄 거예요. 요거 보신 다음에 나중에 저기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요거 변이종 있죠.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변이가 아니고 요쪽에는 그냥 정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거 요쪽에는 변이가 아닐까 싶다고 하셔서 사장님께서 요거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변이종을 하나 가지고 여기 막 요렇게 그 레이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이종은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가져가시라고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요게 보시더니 요거 변이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요거 하나 주셨답니다. 요거는 이제 앵초 분갈이 할 때 요거 올려 드리고요. 나비란이라고 해서 요거 가지고 왔어요. 아, 이게 제가 지금 없어서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한번 옮겨 볼까요? 지금 하면서 나비란을요. 요거 옮기고 요게 하려고 이제 요걸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게 한 구당 8,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요 안에 세 개가 들었답니다. 굉장히 꽃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어서 요거 나비란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대륜 꽁다리 농색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대륜 꽁다리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륜 꽁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색깔이 약간 다르죠? 요게 농색이 좀 진하죠? 아이고, 요래서 요것도 하나 가지고 와봤네요. 요 비교해 드리려고. 요거가 지금 농색이에요. 요거가. 이거를 사시고 굉장히 그 저기 대륜 겹껑의 다리가 아우 사고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러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대륜 겹껑의 다리예요. 근데 요거 진한 색이 농색이라고 합니다. 요거 농색이죠. 요거는 전부 다 겹이에요. 이렇게 요게 겹이고 요것만 하나 농색이네요. 요건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그래서 색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도 해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색깔 약간 다르죠. 이렇게요. 요거 농색이고 요거 농색이고 그냥 요건 대륜 겹껑의 다리고 이렇답니다. 색이 약간 진하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아유, 이거를 어떤 분은 뭐 몇 개를 뭐 여섯 개인가 몇 개 사셨다는 분도 계세요. 사고 나니까 하우스님 꽃이 다 같은 색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판매하시는 분이 이름이 대륜 겹껑의 다리인데 겹껑의 다리라고도 파시고 대륜껑의 다리라고도 파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농색 요렇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 포트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좀 꽃이 피고 있어서 제가 분갈이는 분홍기기는 하지 않고 그냥 요대로 보려고 하거든요. 다 보고 옮기려고 합니다. 꽃을요. 지금 건드리면 이렇게 빨리 져요. 이게 지금 보쌈이 다 지죠. 그래서 요거는 분갈이 없을 거예요. 그대로 이제 겉흙이 마르면 바짝바짝 물 주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나비난 한번 옮겨 볼게요. 요거 그 우물정 진주바이설에서 가져온 아이 요거 딱 하나 있네요. 여기다 요렇게 한번 옮겨 볼 텐데요. 란석 쬐끔 깔고 요거 처음처럼 야생토를 요렇게 깔았어요. 여기에다가 한번 옮겨 볼 텐데요. 이게 그 위아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아, 잘 해야 됩니다. 요거 할 때요. 요렇게 할 때 자, 요렇게 잘 하세요. 여기 요렇게 나오고 있죠. 요렇게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흙을 조금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잘 꽂아줘야 돼요. 굉장히 꽃이 예쁘더라고요. 아이고, 또 하나 어디 갔을까요? 아이고, 여기 빠졌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여기 위에 촉이 요렇게 튑니다. 요 아래 위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렇게 위에 촉이 요렇게 트는 쪽을 위로 요렇게 해주세요. 지금 요건 옮겨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옮깁니다. 자, 요렇게요. 요 정도 옮기면, 요 정도 옮겨서 흙을 요 정도 덮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자, 요 정도로 해서 꽂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물 줍니다. 물 듬뿍 주고요.
겉흙이 바짝 마르면 물 주면 돼요. 요거 나중에 남이 난 여름잠 자거든요. 다른 꽁다리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요게 키울 때. 그런 거 키울 때 같이 똑같이 키우면 됩니다. 요거 언제 한번 그 저기 해서 공부해서 요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요거 말고 나비난 비슷한 거 또 그 하나 있었죠. 그거랑 키우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이 올라오면 굉장히 예쁩니다. 밑에 배수층으로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많이 깔고요. 요거는 그냥 그 처음처럼 야생토 100%에 옮겨주려고 해요. 토동이사에게서 가져온 요 와인컵 잔이에요. 어, 이거 너무 아끼고 아끼다가 이렇게 요거 이제 입주시킵니다. 요거를 한 수저 정도 넣었어요. 벌써 하면 들어갔어요. 자, 풍경 쭈리바나를 한번 캐서 한번 옮겨 볼게요. 뽑아서. 제가 말 안 듣고 이거 지금 옮기는 거예요. 사장님은 절대 옮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가 뿌리가. 사장님이 캐보셨답니다. 이렇게 돼서 활착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옮겨주시고 아니시면 다음에 해주세요. 이렇게 흙은 보니까 마사하고 흙이 약간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이게 농장에서 이렇게 나왔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옮기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흙을 조금 더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우와, 세 개, 네 개 들어갑니다. 이걸로 요 저기가 야생토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으로 조금 이렇게 눌러줍니다. 뿌리 없는 쪽입니다. 농장에서 나왔는데 뿌리가 하나도 발달이 안 됐죠. 이렇게 참고하셔서 만약에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물을 줄 때 물 5회 이상 많이 흐르게 듬뿍 주십니다요. 물 줘 볼게요. 자, 물 줄게요. 물 많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주시고 나비난도 물 줍니다. 듬뿍이요. 물을 요런 거 야생토에다 하다 보면 이렇게 물이 흙이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쓸리잖아요. 그래서 복토를 하는데 복토를 바깥 좀만 하시고 안쪽으로는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물마름을 한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물마름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요거를 할 때 요렇게 바깥 쪽만 복토를 요렇게 하시고 안쪽으로는 요게 흙 물마름 있죠. 물마름을 약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약간 저만큼 이렇게 화분까지 이렇게 안 채워도 됩니다요. 저는 습관이 돼서 이렇게 자꾸 채우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카랑코에는 물을 안 줍니다. 왜 물을 안 줄까요? 아까 뿌리가 조금 다쳤죠. 한 5일에서 일주일 물 안 줘도 괜찮아요. 요 카랑코에는요. 다육이에요. 그래서 물을 안 줍니다. 다육이는 보통 분갈이하고 물 안 줘요. 물 안 줘도 잘 삽니다. 근데 이제 분갈이 했잖아요. 물 들어가면은 얘는 뿌리에 그 무릎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한 5일 정도는 있죠. 이렇게 스프레이만 여기 흙에다가 살짝 요런 식으로 저는 관리를 해요. 그리고 한 5일 있다가 안전하게 됐을 때 물을 줍니다. 스프레이 할 때 이 꽃에는 안 해요. 꽃에는 안 뿌리고 여기 흙에만 이렇게 한 습도만 유지하게끔 이렇게 줍니다. 요거는 이렇게 주세요. 요거 이제 미름 몰약이나 인트라나 매네들이나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요. 자, 요거는 꽃 다 보고 옮길 거고요. 꽃이 지금 이렇게 피고 있어서 요거는 다른 거 분갈이 할 때
기아가 되면 요거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카랑코에 요거 물 안 준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꽃 지고 나면 이렇게 따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분을 지금 이렇게 옮겼잖아요. 요거는 요것도 물 안 줘요. 자, 이렇게 카르베나 뭐 이렇게 물 줄 때요. 자, 이렇게 요것도 줍니다. 나비란도 이렇게 미르몰라, 인트라, 메네델 이런 거요. 주는데 카랑코에 만큼은 안 줍니다요. 자,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언방싱 하면서요. 분 옮기기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커스입니다.